청부 고발 사건을 대응하는 윤 후보 측을 보니 참 보기 딱합니다. 소위 국회의원을 했거나 현역 국회의원들이 떼지어나서 실체도 모르면서 여권 공작이라고 한 목소리로 대응하고 있는데, 이진동 기자는 제보자는 여권이 아닌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관계자라고 합니다. 또 추가로 폭로한 기사를 보면 총장 지시로 총장 부인, 가족 정보를 집중적으로 대검 범죄정보 수집관들이 수집했다고도 하는데, 이건 검찰 조직을 자기 가족 비호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비난을 면치 어려운 것 아닙니까? 뉴스버스 보도를 보니 앞으로 이 사건 실체를 계속 밝힌다고 하는데, 이쯤 되면 윤 후보께서 국민 앞에 나와서 선제적으로 정직하게 사안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정도로 보입니다. 관련자들이 휴가를 갔거나 잠적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국민적 의혹은 점점 더 커집니다. 내가 관여했다는 증거를 내놔라는 식의 우격다짐만으로는 수습이 안 될 것 같습니다. 이 사건으로 당도 크나큰 상처를 입습니다. 박근혜, 이재용은 묵시적 청탁설로 엮었고, 박근혜, 최순실은 경제 공동체론으로 엮었지 않습니까? 그 이론대로 하면 총장 최측근의 수사 공작은 묵시적 지시설로 엮일 수 있습니다. 수사 공작은 간첩 잡는 대공 수사 때나 하는 겁니다.